이제 32강 시작이 됐기 때문에 톱 랭킹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퍼펙트 큐 LPB 투어에서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월드 챔피언십에서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 번에 11점 연속 득점을 만들게 되면은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특별히 월드 챔피언십은 더 상금이 커졌습니다. 네, 두 배로 상향 조정됐죠. 네. 2천만 원의 주인공이 꼭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초구 배치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런 배치는 노란 공을 먼저 쳐서는 뭐 답을 찾아내기 어렵고요. 네. 빨간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또 왼쪽으로 뒤돌리기가 있는데 강한 스트로크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는 뒤돌리기가 가능하죠.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면 빨간 공 오른쪽을 앞돌리기로 포쿠션을 노리는 것도 네, 뭐 좋은 그런 해법 중에 하나다 말씀드릴 수 있죠. 네. LPBA 투어에서 올 시즌 2승 기록하면서 상금 랭킹 1위에 올라있는 스롱피아비.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궁금한데요. 에버콜라겐 우승 이후에 두 대회 연속 지금 1라운드 서바이벌 64강에서 탈락을 했거든요. 네. 자, 5 쿠션으로 공략을 했고요. 초구 득점으로 출발합니다. 공에 그 힘을 실어줄 줄 아는 그런 스트로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하게 키스 처리했고 너무 잘 쳤습니다. 네. 원뱅크 이후에 노란 공의 왼쪽 부위를 얇게 맞춰서 되돌리는 길이죠. 뱅크샷 진행. 아 이거 지금 네. 이렇게 들어가죠. 역회전으로 넣어치기로 봤군요. 아, 조금 부드러운 힘으로 공략을 했고요. 네. 끝까지 지켜봤던 공 뱅크샷 득점 성공합니다. 되돌리기는 좀 두께가 좀 얇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예 그 원뱅크 넣어치기 그런 패턴으로 지금 공략을 했습니다. 네. 연속 3점. 일단은 정보라 선수가 좀 전력이 좀 열세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초반에 공격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아하 짧게 이번에는 놓쳤습니다. 일단 선수는 스롱피아비 선수가 먼저 날렸죠. 네. 이런 옆돌리기는 어느 정도 실력이 딱 되게 되면은 빠질 틈은 요 가운데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길게 넘기거나 아예 짧게는 잘 안 나오거든요. 네. 정보라 선수 올 시즌 세트제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죠. 네, 두 차례 정도 네. 한 걸로 지금 기억나는데 네, NH 농협 카드 챔피언십에서는 그래도 64강 서바이벌에서 좋은 샷이죠. 오, 네, 뱅크샷으로 출발합니다. 64강 서바이벌에서 같은 조에 스롱피아비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스롱피아비 선수는 조 4위로 끌어내리면서 정보라 선수가 1위로 올라갔었죠. 네. 첫 공격 정보라 선수 네. 좋습니다. 멋진 뱅크샷으로 풀어냈고요. 아마추어 시즌 우승 경험이 많았고 또 포켓볼을 오래 쳤던 선수죠. 네. 두께가 일단은 좀 정확하죠. 네. 지금 내공의 출발 위치에서 3뱅크를 노린다. 다시 한번. 완전히 구석을 쳐도 지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네, 지금 이 출발 네. 위치가 충분히 모자랄 가능성이 있었는데 정보라 선수가 지금 다른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옆돌리기를 끌어서 치는 길이 하나 있었는데 내공이 조금만 더 지금 오른쪽으로 가 있었어도 코너 쪽에 있어도 지금 가능했던 그런 배치입니다. 네. 연속 뱅크샷 시도를 해봤습니다. 스롱피아비의 2이닝. 네, 옆돌리기 대회전을 가는데 노란 공이 먼저 내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뭐 저건 비슷한 두께에는 다 이렇게 막을 가능성이 있는 공이었어요. 그래서 뭐 기술이 있다면 더 얇게 치면서도 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네. 자, 우려했던 키스가 나오면서 공타로 물러났고요. 정보라 선수는 배치 받았는데요. 네, 뒤돌리기 키스만 빼내면 네. 득점 확률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키스 고민을 하는 거겠죠? 회전을 많이 주고 뭐 부드러운 스트로크로 키스 충분히 빼낼 수 있죠. 뒤돌리기. 아 지금은 아, 네. 키스를 빼낼 그런 확신이 없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돌리기를 갔는데 앞돌리기라면 지금 회전이 너무 많았어요. 네. 더 두껍게 더 적은 회전으로 공략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네. 뒤돌리기도 충분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아쉬운 그런 이닝이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놓친 상황에서 아 걸어치기를 안 가고 지금 조심스럽게 네. 앞돌리기 지금 대회전을 노리는 것 같죠? 스롱피아비 네 앞돌리기 한번 빠져나가면 다음 길은 없죠? 아하 여기서 다시 한번 놓칩니다. 연속 공타 두 선수가 상당히 신중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흰공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네. 당점이 하단을 줘야 된다. 아하. 하단에 그 원쿠션 가는 동안에 그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나선 어려워지죠. 네, 옆돌리기 잘 만들어줬습니다. 네. 정보라 선수 오늘의 초반 흐름 좋습니다. 네. 정확한 당점으로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뭐 옆돌리기 가야 됩니다. 짧게 놓치면서 3대3 동점까지만 기록합니다. 정보라 선수가 또 좋은 기회 못 살렸죠. 네. 저 정도 되면 이제 아래쪽 당점을 주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끌리면 투쿠션으로 맞는 그런 이제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저렇게 좀 아끼게 되죠. 상당히 예, 난해한 네. 그런 배치입니다. 노란 공 쪽을 끄트머리를 맞춰서 직접 노리는 것 같은데요. 아 비껴쳤군요. 앞돌리기 형태로 네 하지만 득점 실패 뒤돌리기는 뭐 없었다고 봐야 네. 되고 지금은 뭐 왼쪽을 주면 이렇게 앞돌리기 형태고 오른쪽을 주면 길게 또 반대쪽으로 네. 비껴내려가는 그런 공략을 시도한 거죠. 스롱피아비가 3이닝 연속 공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가 딱 맞춤으로 지금 있는 길입니다. 맥시멈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선택을 못한 것 같아요. 길게 세워치는 쪽으로. 네. 아 두께가 지금은 비슷하게 가서 이렇게 본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단쿠션을 먼저 노린 거였어요. 좀 두껍게 맞으면서 네. 장쿠션이 먼저 맞았죠. 여기서 네. 네. 그래도 좀 비슷하게 갔었는데 그 희망마저 지금 흰 공이 네, 방해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선수 3대 3 기록하고 있습니다. 빨간 공이 장쿠션을 맞고 노란 공 쪽으로 오거든요. 그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옆돌리기로 빨간 공 컨트롤 네, 좋았고요. 그렇죠. 아예 못 오게 만들었죠. 네. 아, 이거 좋게 공이 열렸습니다. 네, 또 이런 브릿지에서도 스롱피아비 굉장히 안정감 있게 샷을 보여줍니다. 두 선수의 에버리지는 뭐 정보라 선수가 0.7이고 시즌 에버리지죠. 네. 스롱피아비 선수가 0.928. 전체 LPBA 선수 중에 3위입니다. 네. 카이로는 두 선수가 뭐 8.9점으로 비슷하고 장타율도 큰 차이는 안 나요.
스롱피아비 선수가 약간 좀 장타율에서 앞서고 있는데요. 네. 자, 노란 공 내려왔고 그리고 득점 만들어냈습니다. 스롱피아비의 연속 득점. 에버콜라겐 이후에 조금은 서바이벌에서 고전을 했던 네. 스롱피아비 선수인데 이번에 그 포스트 시즌 파이널에서 그 포스트 시즌을 치르는 동안 네. 또 감각이 아. 아주 뭐 회복이 됐다 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팀에서 단식, 복식 모두 소화하면서 엄청난 활약을 해줬죠. 네. 이투 뱅크 들어가면 뭐 완전히 세트를 주도하죠. 아 여기서 하지만 뱅크샷 놓칩니다. 정보라 선수에게 아주 좋은 공이 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아 붙으면 아. 원뱅크를 칠 수가 없습니다. 네. 흰 공이 단쿠션에 붙게 됐고요. 공 하나 정도 딱 들어갈 정도로 딱 그 틈새가 딱 생기게 되면은 원뱅크 넣어치기가 아주 좋은 공이 올 뻔했습니다. 네. 지금 쓰리뱅크도 좀 애매해요. 네, 쓰리뱅크 쪽으로 일단은 선택을 하고요.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흰 공의 오른쪽 면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아, 이래서 어렵습니다. 네. 뱅크샷 놓치면서 그대로 2점 차. 멀리 있는 공 왼쪽 면을 정확하게 두께가 맞아야 됩니다. 네, 뒤돌려치기. 타격도 많이 들어가고 예. 이 힘이라면은 뭐 많이 두껍게 맞은 거죠. 스롱피아비가 다시 한번 공타로 물러났고요. 아직 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보라 선수. 네, 지금은 대회전이 충분히 가능한 배치죠. 이 적구가 조금 외길에 걸려 있다. 그것 말고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대회전. 아, 이 공이 빠지는군요.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네요. 네. 네, 임팩트 있게 잘 해줬는데 짧게 놓쳤습니다. 조금 더 공이 좀 길게 뻗어가는 그런 유연한 그런 부드러움이 필요했는데 약간 좀 둔탁하게 끊긴 느낌의 스트로크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아주 불편한 브릿지죠. 네. 이럴 때 제일 어려운 건 두께입니다. 야, 스롱피아비가 하지만 네. 또 만들어냈습니다. 이 어려움을 강한 스트로크로 그 두께 그 예민함이랄까요? 네. 그걸 조금 약간 좀 무디게 만들었죠. 굿샷입니다. 어, 네. 당구가 더 높은 단계 올라가면 이제 예술구도 잘할 것 같아요. 스롱피아비 네. 아주 좋은 공으로 연결됐죠. 옆 돌리기. 처음부터 포쿠션으로 났죠. 네, 다시 한번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달아나는 점수를 잘 만들고 있고요. 이번에는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항상 자신의 어떤 그 공격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떤 일관된 절차가 있어요. 네. 다음 점수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뒤돌려치기. 이번 공은 조금 까다로운 형태죠. 길게 보기 위해서 약간의 역회전까지 좀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 역회전과 그 역회전에 알맞은 꼭 맞는 그 두께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 두 개의 합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게 간단한 일은 아니죠. 네. 석점까지만 기록하겠고요. 8대 3. 정보라 선수도 공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비껴쳐서 좀 짧게 와야 되는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좋은데 빨간 공이 문제를 오네 네, 잘 쳤습니다. 좋습니다. 요즘 이제 빨간 공을 더 얇게 쳐서 네. 흰 공의 왼쪽으로 가는 게 좋거든요. 흰 공의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 공하고 또 만날 확률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께는 지금 뭐 들어는 갔지만 조금 더 얇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네. 3이닝 공타 후에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감각적인 그런 샷이 필요한 장면이죠. 어우 좋은데요. 자, 옆돌리기로 점수 계속 이어갑니다. 연속 2점. 어떻게 보일지. 네, 두 공 장쿠션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확실히 이제 뭐 LPGA 무대에 정보라 선수가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아요. 네. 최상위 랭킹 1위 스롱피아비 선수를 하고 경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자신의 경기를 좀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5 쿠션 뱅크샷이 좀 괜찮은 배치거든요. 네. 지금 이 옆돌리기는 이제 5 내지 4 쿠션으로 노리겠다라는 건데 빨간 공이 일단 처리가 잘 돼야죠. 아, 직접 노렸네요. 자, 옆돌리기 짧게 들어가야죠. 네. 오, 잘 쳤어요. 부드러운 샷으로 연속 점수 계속 이어갑니다. 이 정도 경기력이면 이제 스롱피아비 선수도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스트로크 하긴 좀 어려워지죠. 네. 스롱피아비에 이어서 정보라 선수도 연속 3점 만들고 있고요. 오늘 1번 시드의 그 김예은 선수도 네. 일격을 맞았죠. 그렇죠. 같은 팀 차유람 선수에게 네. 패했거든요. 약간 짧게 진행되는데 살짝 더 이상 못 따라 추격을 못 하네. 네. 다시 2점 차. 두 선수가 7이닝 나란히 3점씩 만들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시도를 해 봤었는데 조금만 더 느린 속도로 갔더라면은 약간 더 공이 길어지거든요. 네. 본인이 충분히 칠 수 있는 공을 놓쳤기 때문에 많이 아쉬워합니다. 스롱피아비 석점 남아 있고요. 비껴치기 선택하는데요. 비껴치기 스롱피아비 네. 멋지게 만들어냈습니다. 약간은 좀 긴장되는 상황에서 소중한 1점이 성공됐습니다. 네. 다음 공은 또 쉬운 배치 아니죠. 스롱피아비는 2점 남아있고요. 아, 이럴 때는 이제 더블 쿠션을 노리는데 네. 노란 공이 어디 쓰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노리는 그런 선택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지금은 공격 위주로 갔는데요. 네, 더블 쿠션 스롱피업이 정확하게 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쿠션 지점을 아주 끝까지 꼼꼼히 살폈던 스롱피업인데요. 내공하고 노란공 일목적구의 각도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 이제 알맞은 그 당점, 네. 그 당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냈어요. 스롱피업이 세트 포인트. 장단장으로 아 분리각이 네 돌아오는 거 충분했네요. 네, 들어가면서 스롱피아비 1세트 마무리 짓습니다. 역시 스롱피아비 선수 빈틈이 없습니다. 네, 집중력이 돋보였던 후반인데요. 7이닝에 이어서 8이닝도 석점 연속 점수를 만들어냈고요. 아, 마지막 이닝은 또 멋진 샷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냈죠. 네. 자, 1세트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스롱피아비가 11-6으로 승리하면서 세트 스코어 1-0으로 앞서갑니다. 잠시 후 2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롱피아비가 세트 스코어 1-0을 만들었고요. 2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스롱피아비 선수는 승률이 지금 83%. 어마어마하네요. 네, 정보라 선수가 50%. 네. 2세트 반드시 가져가야만 하는 정보라 선수인데요. 초구 공략. 네. 네. 5 쿠션으로. 네, 좀 복잡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좀 미안하다는 네. 그런 인사를 했는데 키스가 빠진 그림, 또 두 번째 키스가 빠진 그림 이런 게 전부 의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네. 네, 그런 그림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장 단으로 일단 길게 비끼는 거죠. 일단 방향은 잡았습니다. 네, 네 비껴치기 득점까지 연속 2점. 네, 다음 공까지 충분히 공격 가능한 배치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일단 자신의 초구 세트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뒤돌리기도 있고 지금 흰 공 오른쪽으로 두껍게 옆돌리기를 좀 스핀을 살리는 네. 그런 선택을 했죠. 이번엔 제대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자,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3-0. 아 공이 조금 네. 너무 가까이 달라붙었어요. 네 득점. 잘 만들어낸 이후 큐볼과 목적구가 가깝게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네, 당점 조절이 조금은 네, 좀 짧게 진행됐습니다. 네. 차라리 더 세게 치면 이길까지도 한번 네. 노려볼 수 있었는데 이건 뭐 포쿠션으로 처음부터 노렸다고 봐야죠. 네, 앞돌리기로 노려봤던 공이었는데 놓치면서 3점까지만 기록하겠습니다. 스롱피아비는 바로 뱅크샷을 노리고요. 네, 정확도가 좀 필요합니다. 3뱅크 길게 진행하면서 네. 놓칩니다. 두 공의 간격이 조금만 더 벌어져 있었더라면 네. 조금 더 문제가 쉬워지죠. 정확한 그 라인을 그대로 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정확도가 필요했습니다. 지금 브릿지만 나오면 지금 흰 공 쪽으로 원뱅크 넣어치기거든요. 네. 익스텐션 끼죠. 뱅크샷 시도를 하겠고요. 달아날 수 있는 기회. 가벼운 타격이 좀 필요한 그런 배치입니다.
아하, 코너 쪽에서 이렇게 빠지네요. 아, 지금은 정보라 선수가 뭔가 약간 좀 착각을 했어요. 네. 지금 당점이 원치 않은데 맞은 건지 지금 왼쪽 회전을 다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임팩이 들어가면서 약간 또 오른쪽으로 역회전이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아, 정말 아쉽게 뱅크샷 기회를 놓칩니다. 들어가는 모양은 됐다 싶었는데 갑자기 회전이 지금 반대로 네. 먹어버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스롱피아비는 뒤돌려치기 방향 네 들어갑니다. 이적구는 이 맞는 득점이 됐을 때 어떻게 맞느냐 그건 이제 내 능력보다는 좀 운의 영역에 좀 가까운데 네. 지금 빨간 공 뒤에 공이 숨어버렸죠. 네. 이렇게 되면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줄어들죠. 일단은 공 한 개가 보이질 않게 되는 거죠. 네. 단장장으로 이건 또 더 두껍게 겨눌 수가 없는 게 더블 히트가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얇은 두께에서 컨트롤하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점에 만족해야겠습니다. 정보라 선수의 3이닝 대회전으로 아하, 키스 처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키스를 빼내려고 한다면 이 네. 두께를 더 두껍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파워 스윙이 필요했던 거예요. 스피드는 충분했는데 지금 네. 정보라 선수의 두께는 좀 얇았어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뱅크샷 말고는 해법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뱅크샷도 어떻게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길은 없는 상황입니다. 타임아웃 요청을 했고요. 장, 단, 단으로 맞춰서 노란 공의 오른쪽을 노리는 그런 설계가 조금은 그래도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 무회전으로 코너를 돌려서 길게 공을 늘어뜨리는 선택을 합니다. 대회전 뱅크샷 스롱피아비 네. 이걸 비슷하게 그래도 그렇죠. 그려내네요. 아, 놓쳤지만 또 멋진 시도를 해봤습니다. 과정은 정말 어려웠지만 네. 노란 공의 오른쪽에 맞는 순간 확률이 아주 높았던 상황인데 네. 하필이면 이 두께에 맞았어요. 조금 더 얇던가 차라리 더 두껍던가 이랬으면 들어갔죠. 정보라 선수가 2점 앞서 있는 2세트. 정보라 선수 네. 지금 3뱅크 좀 계산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타임아웃 불렀어요. 5&1/2 시스템을 네. 네, 적용해야죠. 들어가면 2세트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구들은 스롱피아비 선수가 방금 놓쳤던 그 배치와 동일한데 하지만 키스 밀어냅니다. 그래도 정보라 선수가 지금은 거의 네. 90% 이상 계산이 맞춰내던 네. 거예요. 여기선 빨간 공에 그렇죠. 조금 더 오른쪽에 맞았어야 되는데 이건 뭐 한 1, 2mm 상관으로 지금 득점이 안 된 거죠. 네. 복잡한 설계를 할 수밖에 네. 없는 배치예요. 회전이 다 살아있으면 짧아지겠죠. 네, 그대로 짧게 빠지면서 스롱피아비는 연속 공타. 일단은 초반에 그 약간 좀 두 번째 세트에 정보라 선수에게 약간 좀 우세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있을 때 득점을 더 해야 되거든요. 네.
무득점 1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자연스럽게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공격에 또 흐름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옆 돌리기. 오, 직접. 바로 네, 봤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 또 하나 풀어주는 정보라는데. 네. 1이닝 득점 이후에 다시 득점 연결됩니다. 정보라 선수의 오늘 그 옆돌리기를 구사할 때 그 두께감은 네, 정확하면서 네. 예리합니다. 자, 마지막 좁은 공간. 아, 그대로 빠지는군요. 살려야 될 타이밍에 1세트에도 좀 이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오른쪽 회전을 너무 아꼈어요. 네. 이번엔 아쉽게 옆돌리기 놓쳤고요. 원뱅크. 네, 바로 넣어치기죠. 오, 저 스롱피업이 성공합니다. 빨간 공과 키스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최적의 두께를 잘 맞췄죠. 이게 좀 더 두껍게 맞으면 키스는 확 빠지는데 네. 내공이 짧아져요. 그래서 지금 스롱피아비 선수의 두께는 최적의 두께를 잘 공략한 겁니다. 네. 한 점 차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장 장으로 직접 노리는 게 좀 좋아 보이는데요. 스트로크는 좀 길게 볼 스트로크예요. 확실히 자신의 그 장점, 네. 파워 스트로크를 네, 적절하게 잘 사용합니다. 연속 3점 기록하면서 4대 4 동점. 힘을 잘 실어주면서 득점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많은 경기들을 지금 소화하고 있지만 전혀 지쳐 보이지 않는 스롱피아비고요. 네. 참 에너지가 넘치는 네. 선수입니다. 4대 4 동점. 포쿠션 공략인데요. 네, 다시 한번. 아, 급하게 꺾이는 그런 각도인데. 지금 오늘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런 빗겨치기를 위해서 전부 맥시멈으로만 공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금은 맥시멈보다는 회전을 조금 덜 주는 그런 방법으로 공략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네. 4대 4 동점을 만들었고요. 정보라 선수의 6이닝. 지금 정보라 선수가 흰 공의 왼쪽은 지금 네. 뒤돌리기는 키스 걱정을 하면서 지금 선택을 바꿨거든요. 네. 옆돌리기로. 빨간 공으로 바꿨고요. 편중됐어요. 어우, 끝에 걸리네요. 네. 2에서 3 갈 때 회전이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다행히 끝에 그래도 맞아줍니다. 좀 시간에 쫓기면서 공격할 수밖에 없었는데 옆돌리기 성공합니다. 네. 조금 고비를 그래도 한번 잘 넘었는데요. 네. 흰 공의 오른쪽이 얇게 맞아야 될 상황인데 부드러운 옆돌리기. 확실히 두께감 좋습니다. 네. 정보라 선수 오늘. 연속 점수 이어갑니다. 보통 선수들이 이런 장면에서 이런 두께 노릴 때 네. 브릿지를 전부 오픈 브릿지로 가져가거든요. 네. 근데 정보라 선수는 그냥 스탠다드 브릿지에서도 두께 공략을 아주 정확하게 해주는 네, 그런 좋은 장면 보여줍니다. 네. 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요. 아하, 네. 키스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흰 공을 먼저 키스가 네. 안 나는 내 길 바깥으로 먼저 빼내려고 했는데 그 방법보다는 내 길에 오기 전에 네. 내 공이 먼저 빠져나오게끔 더 얇은 두께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1세트의 더블 쿠션이 아주 정확하게 공략이 됐었는데요. 그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네, 빠르게 보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키스를 빼내기 위해서 얇은 두께를 쳤어야 되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공략은 좀 쉽지 않았다. 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빨간 공이 노란 공의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얇게 쳤어야 되고 빠른 속도로 치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당점 이런 것들을 못 맞춰냈죠. 2세트 7이닝. 네, 두께는 네. 잘 맞췄는데 비껴치기. 아, 더 얇게 맞춰야 되는군요. 이런 두께감이 딱딱 맞아주면은 네. 네, 정말 자신이 생기죠. 공은 조금 네, 어렵게 줬죠. 아, 스롱피아비가 어떻게 풀어낼지 궁금한데요. 아, 오른쪽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노리는 것 같아요. 단장 단장이죠. 오 오늘 그 스롱피아비 선수는 저의 예상을 네 비껴치기로 네. 시원한데 뭐 가능한 길이에요. 그렇지만 내 공의 각도가 원에서 투에서 투로 갈 때 휘어지기 때문에 내가 준 역회전이 조금 효과가 좀 덜해지죠. 아, 네. 조금만 더 당점을 내렸더라면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 빨간 공 쪽으로 좀 빅볼 잘 노릴 뻔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수비도 감안한 그런 선택이라고 봐야 되고 네. 일단 정보라 선수에게는 원뱅크 샷이 제공됐습니다. 네. 뱅크 샷 시도하는 정보라. 아 너무 끌렸나요? 아 짧게 네. 지나갑니다. 제 아래쪽 당점은 좀 위험했고 네. 속도로 풀어내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도 또 확실히 달아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렇죠. 아, 뱅크샷 점수가 들어가면 2세트 분위기 본인의 흐름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요. 아직은 2점 차. 또 수롱팔비 선수가 지금 아주 전공받았죠. 뒤돌려치기. 오, 이건 네. 불운하게 빠집니다. 이건 지금 수롱피아비 선수 마음엔 이렇게 지금 빠질 데 없을 거야라고 샷을 한 것 같은데. 노란 두께가 참 좋았어요. 네. 장쿠션에 먼저 맞추면서 키스는 안 나게끔 잘 만들었는데. 아 정말 뭐 정확하게 빠지는 길로 들어와 버리고 네. 말았습니다. 앞돌리기 역회전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요? 끝에 네 마지막 아 맞았어요. 네 들어갑니다. 네, 맞으면서 좋은 포지션으로 그대로 연결됐죠. 네 지금 이런 공 들어가면 이렇게 흰 공이 돌고 돌아서 좋은 자리에 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네. 빠질 데가 없는 네, 그런 배치입니다. 기본 배치에서 또 한 점 달아나게 됐고요. 정보라 선수 이제 석점 남아 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도 네, 지금 잘 됐어요. 네. 다만 지금 이적구가 맞는 모양이 흰 공을 이렇게 맞추기 수월한 배치는 아니죠. 네. 원뱅크로 가는데요, 그냥. 더 강력하게 꺾어놨어야 되는데 네 약간은 좀 두께가 네. 얇게 맞았습니다. 뱅크샷 득점까지는 이어가지 못하면서 8대 4. 조금 더 두껍게 맞았더라면 내공의 각도는 좀 더 확실해지지만 이제 키스의 확률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더 두껍게 맞추는 것보다는
아래쪽 당점을 더 쓰는 게 더 효과적인 그런 공략 방법이 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스롱피아비 3이닝 연속 공타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돌리기 탄탄합니다. 아, 좋습니다. 두께와 내가 주는 그 회전 양의 조합인데 네. 정확하게 맞춰냈죠. 흰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길이 있죠. 노란 공 오른쪽으로요. 네. 좀 분리가 크게 됐습니다. 지금은 포크션으로는 안 나오는 각이었어요. 그래서 네. 3로 노렸어야 되는데 첫 분리각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서 스롱피아비 선수가 공을 만약에 더 길게 늘려서 포크션으로 공략을 하려 했다면 당점을 더 왼쪽으로 이동시켜야지 되는 그런 매치였죠. 석점 남아있는 정보라. 세워치기로 지금 선택할 것 같은데요. 단장단. 네. 공은 힘은 있어 보여요. 자,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정보라 선수 네. 성공합니다. 2세트 이제 나머지 2점. 정보라 선수가 지금 뭐 랭킹 1위 스롱피아비 선수를 대적하는데도 네, 오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네. 올 시즌 성적이 좀 아쉽긴 했지만 분명히 저력이 있는 선수고요. 그렇죠. 뭐 아무리 뭐 흘러간 과거지만 전국 대회를 세 번 연속 우승한다라는 네. 건 그건 실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짧은 쪽으로. 아, 그대로. 약간 감각적인 샷을 해봤는데 네. 조금 더 당점을 아래쪽으로 내렸더라면 좀 더 길어지죠. 아직 세트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가게 됐고요. 스롱피아비 10이닝. 빨간 공 오른쪽으로 지금 네. 짧은 빗겨치기가 있어요. 네. 빨간 공 두께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께 잘 쳤어요. 네. 득점 성공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보라 선수가 계속 긴장을 해야겠는데요. 스롱피아비 석점 차.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추는 그 횡단이 그래도 가장 지금 확률이 있어 보입니다. 노란 공 오른쪽으로 짧은 뒤돌리기도 있죠. 네, 뒤돌리기 선택. 네. 짧게 각도가 만들어졌고요. 다시 한 점만 추가합니다. 공격적인 그런 스윙을 해봤는데 횡단이 조금 더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네. 배치였는데 이건 뭐 커브가 이렇게 나는 것까지 다 맞춰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았죠. 마무리가 필요한 정보라 선수인데요. 네, 빨간 거 오른쪽으로 꺾겠다. 그래서 뒤돌리기를 구사하겠다라는 거죠. 당점이 네, 뒤돌리기 직접 들어갑니다. 정보라 선수가 세트 포인트 기회를 맞이했고요. 빨간 공이 붙게 되면 어렵죠. 아, 떨어졌어요 지금. 빨간 공 마무리 한 점. 네, 옆돌리기. 놓치면서. 네, 오늘 옆돌리기 네. 얇게 치고 이런 두께 가면 좋은데 네. 좀 두툼하게 놓고 그 당점하고
같이 조합을 시키는 데서 네. 계속 뭐 종이 한 장 차이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옆돌리기 좀 아쉬운 장면이 여러 차례 나왔던 정보라 선수인데 네. 마지막 한 점 만들지 못했고요. 아, 여기서 트롱피아비 선수 승부수를 던지는데 아. 원뱅크 넣어치기 선택했습니다. 트롱피아비? 네, 진행. 대단하네요. 뛰어난 선수들을 보면은 네. 그 승부수를 던질 때 그 적중률이 참 높다라는 거예요. 저 원뱅크는 좀 자연스럽게 이제 나올 수 있는 각이긴 했지만 그걸 이렇게 쉬운 공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짧게 지금 장단장으로 노란 공을 이제 빅볼로 선택한 거죠. 네. 뒤돌려치기. 저 좁은 틈 말고는 빠질 데 없죠. 오, 3점. 네, 자 이렇게 되면 스롱피아비가 또 두 점을 남겨두게 되고요. 정보라 선수에게 마무리할 기회가 다시 찾아올지. 일단 지금 공은 좀 쉽지 않아요. 네. 이런 배치. 비껴치기는 거의 뭐 나오기 힘든 상황이죠, 지금은. 아주 얇게 맞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거 안 나오는 각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노란 공의 왼쪽을 맞춰서 단단장으로 긴 더블 쿠션을 노렸어야 됩니다. 네. 빨간 공 선택을 해 봤던 스롱피아비인데요. 다시 정보라 선수는 마지막 한 점. 마무리하면 3세트로 경기 이어갈 수 있습니다. 네, 걸어치기 선택해야죠. 네, 원뱅크 걸어치기. 굿샷입니다. 정보라 선수 네. 마무리합니다. 아, 그래도 정보라 선수가 좀 이제 해볼 만한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1세트도 아쉬운 실수가 있긴 했지만 어도 큐 끝에 그 예민한 감각은 보였거든요. 네. 두 번째 세트에도 조금 실수하는 장면이 좀 있긴 했어도 그래도 정보라 선수 뭐 전에 못 보던 그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야, 마무리 멋지게 뱅크샷으로 하면서 정보라 선수가 2세트를 가져가게 됐고요. 세트 스코어 1-1 마지막 3세트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웰뱅 톰 랭킹 현재 32강 진행되고 있는데 김민영 선수가 1.375 기록하면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까지 뭐 경기를 보니까 1점대로 이렇게 경기를 첫 경기를 이긴 선수들이 좀 많이 보이더군요. 아, 네. 요즘 선수들의 에버리지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죠. 네, 올라가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LPBA가 PBA보다는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3세트인데요. 3세트는 단 9점으로 승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퍼펙트 큐가 나오면 3세트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LPBA에서는 이 상금을 가져간 선수가 아직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5 쿠션 공략. 거의 뭐 첫 번째 세트하고 네. 동일한 그런 그림으로 들어간다. 이거 뭐 스롱피아비 선수가 그만큼 연습이 네. 잘 돼 있다는 얘기죠. 스롱피아비 선수 처음 당구 시작했을 때 잠자는 몇 시간을 빼듣고는 하루 종일 연습만 했다고 하죠. 당구만한 친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네. 언어의 장벽도 있고 네. 당구가 의외로 제일 좋은 친구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옆돌리기로 다음 공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철저히 계산해서 네, 안 놓칩니다.
득점 후에 빨간 공이 단쿠션에 붙게 됐고요. 네, 지금 노란 공 왼쪽으로. 아, 노란 공. 네. 네, 앞돌리기 대회전을 가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좀 두껍게 치기 위함이죠. 네. 아, 얇으면 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두꺼웠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2점까지 기록합니다. 어떤 공이 첫 공으로 오느냐, 정보라 선수에겐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네. 조금 더 두껍게 쳐서 빨간 공에 더 위로 올라가야죠. 네. 얇게 치고 나가는, 네, 큰 확률 쪽으로 내 공을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정보라 선수 일단 1이닝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앞돌리기냐 빗겨쳐서 장장단이냐. 네. 네. 빗겨치기로 바로 직접 3로 노리죠. 천천히 내려가야 됩니다. 네, 연속 득점 좋습니다. 네, 일단 선택도 좋았고 정확하게 또 표현해줬어요. 앞돌리기로 길게 가죠. 아, 지금 정보라 선수 짧게 노렸는데 이건 무리수입니다. 네. 차라리 지금 오른쪽으로 돌린다면 길게 노리는 게 좋았고요. 지금은 확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공수를 겸비한 선택하는 게 좋았죠. 그래서 빗겨치되 왼쪽으로 길게 내려오게 그렇게 공략을 하는 게 지금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네. 짧은 쪽을 선택했던 정보라 선수 2점 득점에 그치게 됐고요. 스롱피아비의 2이닝 대회전. 약간 끊긴 타법인데요. 길어질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네. 약간은 네 지금 뭐 수비는 됐는데 스롱피아비 선수를 그렇게 정보라 선수가 편안하게 네. 네, 두질 않죠. 오늘 뭐 정보라 선수 경기 잘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팽팽한 분위기로 만들어 왔고요. 아, 문제는 지금 공이 너무 어렵다예요. 대회전을 5 쿠션을 돌려서 흰 공의 왼쪽이 맞아야 되는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근처는 저절로 가게 돼 있는 네. 출발 위치예요. 대회전 뱅크샷. 아, 남아버리네요. 그대로 맞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네. 돌릴 각은 아니었는데요. 조금 더 계산의 정확도가 필요했던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스롱피아비도 뱅크샷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뭐 딱 걸려 있는 상황이죠. 노란 공은 틀림없이 맞게 돼 있는 네. 그런 배치입니다. 3뱅크. 네, 스롱피아비 성공합니다. 아, 이제 뱅크샷 싸움에서 정보라 선수가 밀렸네요. 네, 2대2 동점 상황에서 스롱피아비가 뱅크샷으로 달아나게 됐습니다. 너무 난이도는 정보라 선수의 뱅크샷이 대회전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 뭐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노란 공의 왼쪽으로 가려면 약간의 좀 끊어치는 그런 스피드가 필요하죠. 아, 얇게 맞네요. 근데 이게 뒤쪽에서 네 들어갔죠. 지금 네. 무도와 관계없는 아하. 코스 진행이라고 봐야 돼요. 네. 지금은 스트로크는 직접 노린 거예요. 아하. 네. 하지만 뒤쪽에서 이렇게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건 인사 안 하면 이건 큰일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길게 보는 선수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칠 수가 없거든요. 네.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서 연속 네. 3점. 확실히 스롱패비 선수 운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네. 가끔 드리는데 그렇죠. 그런 경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 운이 그 스롱피아비 선수의 그 염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상당한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 운이라는 게 보통 뭐 선수하고 무관한 거 아니냐 이렇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스롱피아비가 석점. 이번에도 또 대회전 탱크샷 문제죠. 다시 한번 또 먼 길을 돌아서 빨간 공에 오른쪽 부위가 맞아야죠. 충분히 뭐 확률은 있는 상황이고요.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죠. 이게 길게 다시 한번 놓칩니다. 그러니까 회전을 다 주고 치면 분명히 빨간 공 왼쪽으로 빠져나가고 네. 그래서 회전을 줄여서 이제 길게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줄였죠. 네. 다시 스롱피아비 장점이 이 오른쪽이면 네. 되돌리기를 구사하는 건가 아니면 어떤 길을 치는지 지금 감이 안 잡힙니다. 아, 가까이 있는 공을 쳤군요. 네. 이 공 들어갔습니다. 잘 쳤어요. 저는 지금 가까이 있는 공을 치는 걸 지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스롱피아비 빨간 공 선택을 해서 네. 뒤돌려치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방법이 있다면 노란 공을 먼저 칠 이유는 없었죠. 이제 석점 남아 있는 스롱피아비인데요. 노란 공을 먼저 치기는 좀 어려운 네, 그런 배치입니다. 빨간 공 오른쪽을 보이면 이제 뒤돌리기가 가능한 건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물질 제거를 요청했고요. 세트에 한번 이제 닦아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횟수 요구가 제한이 없습니다. 먼지가 달라붙거나 네. 아니면 큐미스가 났을 때 그 가죽이 공에 옮겨 붙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끊겼죠, 이번에도. 네. 짧은 쪽으로 놓치면서 그대로 6대 2. 추격하는 점수가 필요한 정보라 선수인데요. 흰 공의 오른쪽 부위를 노릴 수 있는 그 자세가 나와야죠, 지금. 네. 흰 공을 바라보고 있고요. 키스도 빼내야 되고 내공의 각도도 만들어야 되는. 잘 만들었는데요. 자, 뒤돌려치기로 정확하게 성공합니다. 네. 키스 딱 빼내면서 내공의 네. 회전은 최대치로 살렸어요. 그러면서 원투에서 솟구쳐 올라오게 만들었죠. 네. 잘 쳤습니다. 시원한 득점 성공하면서 석점 차. 이번에는 레스트까지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저 브릿지는 뭐 정보라 선수가 포켓볼을 어릴 때부터 시작한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저 사용하는 데는 뭐 일단은 문제는 없습니다. 네.
이제 다만 좀 키스라는 문제를 한번 키스는 이제 없어요 지금. 대신 조금 얇은 두께에 회전을 적게 주고 들어가야죠. 정확하게 아, 가네요. 좋습니다. 네. 네, 타임아웃까지 잘 사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확실히 정보라 선수가 이제 올 시즌 뭐 이제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마지막 대회. 확실히 이제 LPBA에 이제는 완전히 적응된 듯한 그 좋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면서 첫 게임 하고 있습니다. 네. 2점 차. 포쿠션으로 가야죠. 얇게 키스는 잘 빼냈습니다. 네, 옆돌리기 포쿠션 성공합니다. 아, 팽팽해지는데요. 네. 한 점 차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3점은 내용이 참 괜찮습니다. 네. 뒤돌리기 딱 알맞게 잘 표현했고 그 다음에 레스트를 써서 또 점수 잘 만들어줬고요. 정보라 선수 지금은 공수를 다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얇게 맞추고 회전은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앞돌리기죠. 아, 이 두께는 쪽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기본 전략은 네. 득점이 안 됐을 땐 수비가 되는 그런 이제 스트로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일목적구의 두께가 일단 얇게 맞았어야 됩니다. 네. 이제 두께를 워낙 뭐 잘 치는 정보라 선수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오히려 두껍게 맞고 말았죠. 네. 키스도 빼내야 되는 복잡한 길. 다섯 쿠션이 맞아야 됩니다. 아하, 키스 처리하지 못했고요. 키스가 안 났더라도 지금 네. 길었어요. 네, 빗겨치기 시도였는데 그대로 한 점 차. 이런 문제 좀 까다롭죠. 지금 흰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좁은 옆돌리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흰 공을 빨간 공의 오른쪽으로 가볍게 좀 빼내는 게 필요하죠. 아, 지금 흰 공 선택을 못하고 빨간 공 쪽을 보고 있는데요. 직접 노려야죠. 네,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선택했고요. 아, 오늘 두께감이 괜찮아요, 정보라 선수. 네. 아, 하지만 짧은 아이고. 쪽으로 놓칩니다. 그래도 참 정교한 두께였습니다. 네. 기울기가 좀 만만치 않았는데 그렇죠. 이 두께가 제일 부담돼요. 네. 옆돌리기에서 오히려 더 두껍게 쳐도 될 뻔했어요. 한 점 차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스롱피아비.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뭐 결정적 기회입니다. 부드러운 옆돌리기. 아, 이건 코너에 너무 바짝 들어가는데요. 오, 아, 여기서. 네, 키스의 도움을 받아서 스롱피아비 선수의 또 아, 이게 운이 또 네. 스롱피아비에게 따라주는데요. 참 신기하죠. 일단 팀 이름이 이제 블론 엔젤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 결정적일 때 네,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네. 네, 세 공이 그리고 가깝게 멈춰 있습니다. 키스 안 났더라면 가운데 쏙 빠지는 길이었거든요. 네. 뱅크샷 마무리를 바로 노리는데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면 정보라 선수 지금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저로 그렇게 되면 저 눈물 납니다. 뱅크샷 마무리를 노려봤던 스롱피아비인데 2점을 남겨두고 들어갑니다. 강이 좀 끊어주는 네, 그런 타법이 필요한 배치예요. 아, 정보라 네, 좋습니다. 선수 예, 연습 많이 했네요.
이런 감각이 뭐 그대로 살아 있어요. 네. 네, 간결한 스트로크로 득점 만들어냈고요. 한 점 차. 아, 이 옆돌리기는 이제 승부수고 빨간 공은 승부수가 되기 어렵죠 이럴 때. 네. 흰 공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가 잘 쳤어요. 득점 연결되면서 7대 7 동점을 만듭니다. 아, 두 선수 모두 네. 2점씩 남게 됐는데요. 아주 흥미롭게 네.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공이 좀 약간 좀 어렵게 보이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는데 네, 지금 왼쪽으로 길이 있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으로요. 손에 땀을 닦고 있는 수롱피아비고요. 이럴 때 뭐 자연스럽게 땀이 나겠죠. 네. 아, 지금 빨간 공 왼쪽에 아주 얇은 면이 공략이 가능한데 네. 선택을 네. 하지 못했고요. 원뱅크로 선택했어요. 아, 맞추지 못했죠. 7대 7 누가 마무리를 하게 될지요? 월드 챔피언십답게 두 선수의 지금 에버리지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네, 진행되고 있죠. 네. 상당한 난구입니다. 노란 공 왼쪽을 쳐서 장장 단으로 내려가게 해서 공수를 노릴 수도 있는데 횡단은 좀 좋지 않죠. 더블 형태로 아. 지금 먼저 공수가 자연스럽게 네. 다 겸비되는 그런 선택을 한 거죠. 이럴 때는 뭐 공의 생긴 모양보다는 마음속이 더 문제인 거죠. 다시 정보라 선수. 난이도가 제법 높은 네. 리버스입니다. 아, 밀렸어요. 네. 두 선수 모두 한 점도 추가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7대 7. 어마어마한 지금 압박이 밀려오는 거죠, 네. 두 선수에게. 이 점을 마무리 짓는 선수가 이 경기 승자가 되는데요. 스롱피아비 뱅크샷 시도합니다. 당점이 지금 네, 이렇게 노리는 아, 당점이에요. 너무 네. 깊습니다. 뭐 항상 네. 조마조마하게 보게 되는 스롱피아비의 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그냥 비슷하게만 가고 안 맞긴 안 맞거든요. 네. 정보라 선수 그래도 깜짝 놀랐겠는데 네. 이번에도 묘하게 수비가 됐죠. 지금 공은 3뱅크로 한번 승부를 볼만합니다. 1, 2, 3 이후에 흰 공의 왼쪽을 네. 노려서 장쿠션에 한번 더 맞고 들어가는 그 코스를 노려볼 만하죠. 네. 정보라 선수 뱅크샷 시도합니다. 3뱅크. 아, 근데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두 선수 7대 7에 멈춰 있는데요. 일단 뭐 이건 힘을 얘기하기보단 두께가 좀 두꺼웠던데 초점을 더 맞추는 게 맞는 거죠. 그랬더라면 조금 더 많이 이제 굴렀을 거고요. 네, 여기서 스롱피아비도 뱅크샷 마무리를 생각했는데요. 익스텐션 가져와야죠. 익스텐션이 지금 원래는 없던 장비예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장비죠. 네. 어떠한 선수가 뒤에 그냥 파이프 같은 걸 한번 끼워가지고 네. 그걸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제품으로 발전이 된 거예요. 아, 이게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캐롬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주도하는 게 있죠. 용품부터 네. 해가지고요.
마지막 2점. 끊기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뱅크샷. 아. 공이 뭐 네. 어떻게든 들어가려는 그 아. 네, 공의 그 의지랄까요? 네. 힘이랄까요? 지금도 이제 두께는 너무 두껍게 맞은 거죠. 네. 놓쳤는데 또 비슷하게 진행을 한번 했고요. 일단은 한 점은 확실하게 네. 지금 낼 수 있는 그렇죠. 정보라 선수입니다. 키스는 일단 조심해야죠. 뒤돌려치기. 오, 키스 잘 변했어요. 네. 정보라 선수가 한 점 먼저 만들어내면서 마지막 한 점. 일단 이 적구가 좀 얇게 맞고 나오면서 정보라 선수가 매치 포인트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는 않네요. 아, 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대회전 충분히 있죠. 비껴치기는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짧게 빠집니다. 정보라 선수. 자, 이게 섬세한 네. 공략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네요. 오늘 제가 이제 두께가 참 좋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마지막 공은 저 두께보다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짧게 빠지기 십상이었어요. 네, 정보라 선수가 스롱피아비를 상대로 네. 1승을 챙기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 스롱피아비 출발할 때는 이 경기를 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보라 선수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보라 선수가 참 연습을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고요. 네. 턱걸이로 32강에 진출해서 랭킹 1위를 잡는 아. 그런 뭐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렇죠. 지금 참가한 선수 중에 가장 순위가 낮은 정보라 선수인데 네. 1위인 스롱피아비를 첫 번째 대결에서 이렇게 이기게 됐습니다. A조가 정말 또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은데 오늘 LPGA 투어 리그전을 보면 1번 시드 굉장히 네. 많이 지금 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4명이나 지금 졌습니다. 1번 시드 선수 네. 어떤 결과가 날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드 챔피언십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보라 선수가 스롱피아비를 첫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 차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